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연스러운 마스킹 전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는 영상 파일을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. 한번 영상 파일을 재생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 파일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이 기둥을 활용을 한 영상입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두 번째 영상 파일입니다. 놀이터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둥을 활용을 해서 기준점을 삼아서 이제 마스킹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영상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맨 앞에 등장하는 영상은 타임라인에서 좀 위쪽에 배치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 뒤쪽에 등장하는 영상은 밑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잡아줍니다. 가려줄 수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도 이 타이밍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스크 이펙트를 찾아서 이 드로우 마스크 이펙트를 위쪽에 영상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주십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스크 포인트를 저는 사각형으로 해서 4개를 추가를 했습니다. 그래야 좀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고요. 인버트 마스크를 활성화시키면 그 이제 반전이 되기 때문에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포인트에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줍니다. 삼각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서 한 포인트씩,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, 네, 마스크의 범위를 점점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 다음 영상이 보이게 작업을 해줍니다. 네,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영상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클립에서 뒤에 있는 클립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마스킹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